오늘 소개해드릴 가방은 위고노 백팩입니다. 제가 이 가방을 구매한 지꽤 됐는데, 아직도 이 가방의 끝을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숨겨져 있고, 많이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적극 추천할 만한 가방이라고 생각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런 지퍼 디테일도 이렇게 강아지가 튀어나가지 못하게 왜 손을 빼서 여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메고 있는데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광고에서처럼 자전거 탈때 뒤에 백팩을 메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대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광고에서 그 찍은 것처럼 자전거 타면서 뒤에 맸을 때 정말 안전하게 맬수 있을 만한 그런 지퍼 디테일. 요런 마감 보시면 요런 게다 이런 식으로 제작돼서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강아지도 정말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납 공간이 하나, 둘, 옆에도 하나, 넷, 이렇게 네 군데 있고, 또 가방 안쪽에 열어보면 레오는 벌써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넣는 공간이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넣고 이렇게 세워서 넣으시면 옆에 작은 소품이랑 같이 물통을 세워서 놓을 수가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보시면 이런 요즘엔 얼음 물병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물기가 흐르는 게 싫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착 이렇게 넣으면 이게 빠지지도 않고, 강아지 물줄 때도 빨리 줄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강아지 물 담아주는 통이랑 물통을 이렇게 여기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쪽에, 저희 강아지가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안쪽에 물을 좀 넣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여기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가 단점이었는데, 단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지퍼를 여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탁 자석으로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강아지를 여기 놓고 이렇게 탁 하면 강아지가 보이지 않고 제가 등 뒤에 이걸 메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강아지 입장 가능한가요? 그러면 강아지가 어딨냐고 다들 물어보십니다. 이걸 메고 있으면요. 그리고 옆에 여기도 이런 디테일. 이 지퍼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퍼는 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 이쪽은 열면 강아지가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닫으면 되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모든 지퍼 디테일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은 메시망, 이쪽은 얼굴을 열고 꺼내서 뭘줄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공간이 넓고, 그래서 쿨링팩을 깔아도 되고, 이렇게 세워놨을 경우에는 강아지가 웅크리고 동그랗게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렇게 눕혔을 경우에는 강아지가 좀 넓은, 정말 좀 캔넬만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저희 강아지는 등 길이가 29cm인데 진짜 여기서 편하게 있습니다. 누워서. 그리고 이게 또 카시트가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 이어지기 지퍼테일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열어줘야 됩니다. 트랜스포머도 되게 쉽고 이렇게 떼서 이렇게 떼서 가방 여기 뒤에를
이 끈으로 이렇게 뒤쪽에 헤드레스트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강아지가 이렇게 진짜 공간이 되게 굉장히 좀 넓거든요. 넓게 이쪽에 얼굴을 내놓고 카시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 이거를 이쪽에 걸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쪽에 이렇게 걸어서. 이 가방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동장, 백팩, 그리고 산책할 때 백팩이 진짜 좋은 게, 강아지를 이제 꺼내서 내려놓고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줄을 두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일단 모든 짐은 제 백팩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요런 식으로 요 뚜껑이 안 닫히게,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걸수 있고, 또, 여기도 또 수납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또 이거를 떼서 세탁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리뷰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이거 정말 왜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가방입니다. 정말. 근데도 가격이 10만 원대 초반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네. 여기가 다뗄수 있어요. 이판 자체를 다뗄수 있어서. 세탁도 정말 쉽고, 저는 세탁 이러거나 오염 때문에 검은색을 선택했는데, 베이지색도 정말 예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안쓸 때는 여기 걸어 놓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서 수납하셔도 되고, 정말 이건 추천. 이 제품은 추천. 또 바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좋고, 또 이걸 앞으로 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 앞으로 매면, 뒤로 매면 진짜 막 10kg까지도 멜수 있는데, 앞으로 매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보조 앞으로 매고 등 뒤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착 감으면 이게 정말 제지대, 또 다른 제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물론 앞으로 매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보다 등 뒤로 많이 매는데, 일단,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은근 또 강아지를 하고 핸드폰을 여기다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예요. 핸드폰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핸드폰이 딱 들어가서 정말 좋고, 근데 까마하면 좀 밋밋할 수 있으니까, 요런 귀여운 똥추 같은 걸로 달아주시면, 이거 정말 완벽한 가방이지 않을까. 안에 쿨매트를 깔아도 되고, 웬만한 무게를 넣어도 되고, 이제 코디를 잘 하시는 분들은 백팩 코디를 좀, 저는 정장에 백팩 코디를 잘 못하겠어가지고, 카페용 이동 가방을 샀는데, 좀 이렇게 포멀하게 입어도 스포티한 이 백팩을 매치할 수 있는 또 패션 리더 분들은 이 가방이 진짜 제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오 들어가! 레오는 이 가방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냥 들어갑니다. 무조건. 레오! 그러면 급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닫으시면 레오가 안 보이고, 또 여시면 레오가 보이고. 저는 사실 여기도 잘안 열고, 요거를 자주 여닫고, 레오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습니다. 세워도 편안하게 있는데, 눕히면 더 편안하게 있겠죠? 이게 좀, 네. 이게 모양은 되게 거북이등 딱지 같이 보이지만, 착용했을 때는 이게 줄을 잘해서 착용했을 때는 제 등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고요. 바닥 처짐도 없고요. 정말 편합니다. 이건 진짜 색깔, 다른 색도 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촬영을 하고 나서 레오는 아직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저 안쪽 수납 공간에 저런 식으로 저렇게 저는 멀티 리드줄도 하나 넣어갖고 다니고, 그리고 또 은근 이 손잡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얘를 어디로 등에 매기 전에 이동해야 될때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한데, 손잡이가 또 튼튼한 게 이렇게 있어서 좋고, 또 이게 공간 캐리어도 되는 게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캐리어 위에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어디 진짜 공항에 가실 때도 좋은 것 같고, 또 가방 이렇게 메고 여기를 이렇게 닫을 수 있게 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에 좀 무거운 강아지도 뵐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오! 레오는 이걸 메면 나가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열어주면 또 이렇게 편하게 얼굴을 기대고 있습니다. 높이가 딱 얼굴을 기대기 좋은 높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추천, 추천. 여기는 아까 열고 닫질 않아서 그런데, 에요! 옳지, 미안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지퍼 디테일.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럼 안녕.